지금 혹시 그 주머니에 만 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꺼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만 원권 지폐가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폐에는 되게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의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훈민정음? 또 그 장영실? 뭐 천문이라는 영화도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 대통령, 그 스스로도 과학자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 만원권 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면 뒷면을 보면 놀라운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제 한글이잖아요.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발명된 거예요. 그 대부분의 그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자들이 언제 기원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개개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니까 규칙성도 없고 우리 막 영어 발음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또 이렇게 저렇게 발음도 막 하고 한자 같은 것도 뭐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한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발음해가지고 도저히 처음에 일본어 같은 거 정말 쉽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막 울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그냥 몇 시간만 배우면 뜻을 모르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학이라든가 언어에 대한 연구가 집대성되었을 테고요. 그런 거를 이룩하신 분이니까 사실 뭐 다른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과학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세종대왕 하면 그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이 그 세종대왕 할 때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보통은 장영실 이렇게만 하는데 이 장영실이란 분과 같이 활동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인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정초, 그 다음에 이천, 또 이훈지라는 분이 있어요. 장영실, 그 다음에 더 가면 뭐 김남 이런 분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분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고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정인지, 이순지, 정초, 이천 이런 분들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유학자가 천문, 지리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사실 굉장히 남긴 업적들이 많습니다.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 경복궁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왕궁이었잖아요. 그 경복궁에는 천문대가 있었는데요. 관천대라고 부르는 천문대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각종 천문 기기들을 모아놨었는데, 혼천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하늘을 둥그렇게 해서 하늘을 관측하는 기기인데, 그런 혼천의라는 것을 세종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간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늘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간의는 대간의, 소간의가 있어서, 대간의가 있고 소간의는 좀 이렇게 이동성이 편하게. 근데 이 대간의는 당시 세종대왕이 그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가장 큰 기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천문 관측 기기는 크면 클수록 성능을 발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천대에 모여 있었던 그 천문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혼천의, 대간의, 그 다음에 소간의, 그 다음에 뭐 일성정시의라고 해서 낮과 밤에 그런 어떤 시간을 재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천문 기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천문 기기들이 모여 있는 그 관천대가 그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가장 훌륭한 관측 기기이고 또 그 관측 기기로부터 나온 데이터도 가장 첨단의 데이터였고, 뭐 이건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의 과학 문명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조셉 니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과학 사학자라든가 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기기들을 만든 사람이 정인지, 이순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유학자이면서 이런 걸 설계를 하고 역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관측기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장영실이에요. 사실은 장영실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지구로 말하면 뭐 엔지니어겠죠. 그리고
과학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인지라든가 이런 분들이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그런 천문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실제로 관측 결과도 많이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해시계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해시계는 이렇게 그 실제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 해시계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정말 멋진 게 앙부일구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보통 해시계라는 게 있으면 지금이 몇 시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앙부일구는 그것을 넘어서서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해의 그림자가 1년 동안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눈금으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각도를 그 북극성을 맞추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앙부일구의 눈금에 어디에 딱 있으면 이게 24절기 중에 어느 절기에 어느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그런 해시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밀하게 만들어서 관측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영실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자경루라고 하는 일종의 그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시계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물이 흐르면 물이 차면 거기서 쇠구슬을 옆으로 넘겨서 그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 옆에는 북을 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자경루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측우기, 그 세종대왕의 그 문종이 그 주도가 되어서 만드는 이제 측우기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도 청계천에 가면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물이 넘치는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기기들. 또 규포라고 해가지고 규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가지고 날짜를 체크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히 그 중에 일부고요. 이런 모든 기기들을 실제로 다 만들어서 사용했던 게 세종대왕입니다. 그 중심에 그 장영실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순지라고 하는 그런 정인지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러한 관측 기기들이 있으면 그 결과로서 나타난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순지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로 하여금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게 했어요. 칠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역법입니다. 일식이라든가 월식을 예측하는 그런 것을 집대성한 건데요. 내편은 중국 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수시력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했고 외편은 회회력이라고 하는 아랍 쪽에 사용하던 걸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조선 땅에서 그 당시에 중국 문명권, 아랍 문명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역법을 다 가져와서 우리들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그 만든 게 칠정산 내편과 외편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역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날짜도 교정을 하고 일식과 월식도 예측을 하고 이랬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집현전에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던 그 집현전 학자에다가 뭐 이제 그 용포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덮어줬다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일식 예측을 하는데 이게 시간을 조금 어긋나게 예측을 한 거예요. 천문학자가. 그랬더니 곤장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냉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는 굉장히 냉혹한 군주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세종대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우주인 선발대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소연 박사님이 선발이 되어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서 이제 그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심사위원도 하고 우주정거장에 가서 활동하는 이제 그 문화 컨텐츠에 대한 기획도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 우주인들이랑 어떤 이제 기념품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제 세리머니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념품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그 우겨서 만원권을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소연 박사님 만원권을 가져가서 거기에 있던 러시아, 미국 우주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만원권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군주라서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면에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과학의 정점에 있었던 그 군주였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